안녕하세요. 제가 버핏의 요 미팅 기록물을 쭉 읽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 4시간 30분 정도 이제 기록물인데 굉장히 길더라고요.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아주 압축해갖고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. 그 내용을.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자기는 좋게 본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불확실성이 좀 많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no buybacks. 지금 자기네들 버크셔 해스웨이 뭐 주식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생각이 없다. 자, 여기에는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. 일단은 가치가 지금 주가가 아직은 자기네들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이 평가할 때는 아직은 높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.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답니다. 자, 여기에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price sensitive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needs sensitive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격에 민감해야 한다. 그래서 현재 가치보다 주식이 저평가라면은 이 자사주 매입은 당연히 해야 한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자기는 계속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needs sensitive라는 얘기도 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필요함에 민감해야 한다. 결국은 자사주 매입을 필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자사주 매입은 당연히 해야 한다. 자, 이거는 결국은 이런 니즈가 나오려면은 프라이스, 가격, 그러니까 그 가치가 현 가치보다 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으면은 이건 당연히 자사주 매입하는 게 맞다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자기네들은 아직 버크셔 해스웨이 주가가 그렇게 이거를 현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No equities buying. 현재 아무것도 안 사고 있어요. 요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. 지금 이렇게 폭락장이 막 오고 보통 남들이 막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욕심을 안 내고 있어요, 지금. 그다음에 요건 다 아시는 거. Selling all airline. 그러니까 항공주는 다 팔았죠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게 회복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소비자들 습관이 좀 많이 바뀔 거다. 요걸 보는 거고요. 이 버핏은 뭐 마이너스 50%, 마이너스 70%라도 이게 앞으로 다시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거 그대로 다 흡수를 합니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요. 근데 이거를 전량 다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운을 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거의 이제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. 이 항공업계하고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underestimation을 얘기를 했어요. 지금 시장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과소평가를 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서 데미지하고 타임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데미지는요, 시장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아직도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타임은 시장이 이렇게 막 피해를 받고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정확히 모른다. 아무도 모른다. 이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한번 이 4시간 30분짜리 기록물을 정리를 해봤어요. 자, 여러분들은 이거 안 읽으셔도 돼요. 제가 읽었으니까요. 저를 믿으신다면은 그냥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좀 갖고 왔어요. Selling and buying nothing이에요. 자, 현재 버핏은요, 팔고 있고, 자, 에어라인 팔았죠? 하지만 아무것도 안 사고 있어요. 이게 저는 가장 핵심 문구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. 이거 이 문구는
selling and buying nothing. 아무것도 안 사고 있어요. 자, 제 영상들. 그러니까 2월 20, 1일부터인가요? 2월 24일부터 폭락장이 시작됐죠? 이때부터 제가 올린 영상들이 있어요. 어차피 쭉 있으니까, 그건 보실 수도 있으니까, 그냥 보실 분들은 보세요.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한 게 있어요. 일관되게. 자, 기억하시는 분들. 뭐죠? 아무것도 안 한다. 저 아무것도 안 한다. 이 얘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? 기억하세요? 자, 이 얘기를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쭉 계속 보시면요. 일관된 모습을 저는 보였어요. 이렇게. 캐시 시킹. 물론, 이게 폭락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반등했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. 이거는 못 먹었어요. 그쵸? 이거는 뭐못 먹었으니까. 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. 하지만 저는 이 와중에 별로 이렇게 사고 싶은 종목은 없었어요. 제가 샀다는 이제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, 그거는 이때 샀어요. 이렇게 해서 폭락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데, 저는 이때 샀습니다. 그리고 폭락을 맞이했어요. 그럼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됐을까요? 제가 관련돼서 영상 하나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. 물론 종목은 제가 공개 안할 거예요. 다만 이때 산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차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그거는 제가 준비되면 올려드릴게요. 하여튼 오늘 내용은 자, selling and buying nothing이에요. 핵심 키워드는. 감사합니다.